자, 오늘 여러분들께는 전남 담양의 중림원이라는 곳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대통 용찜으로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야, 이 대나무 한번 보세요. 야, 와, 이 대나무 두께가 엄청나요.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KBC 광주 방송의 촬영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하게 된 영상입니다. 무슨 여기 업체에 제가 금전적인 금액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는 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를 하나 비워왔습니다. 야, 지금 여기로 지금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야, 엄청나네. 야, 대나무 수준스러워. 불이 엄청나네. 펑펑 소리가 나요. 에이... 보세요. 엄청납니다. 와... 쏴쏴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뭘 먼저 먹지? 일단 토종닭 닭볶음탕. 이 토종닭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질기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게 대나무에서 나온 이 진액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굉장히 좀 부드럽게 하는 것 같아요. 향도 아, 은은한 그 대나무 향이 싹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맛이 좋습니다. 일단 감자도 하나. 어우, 향. 향하고 수액 같은 거 나온 거에서 천연적으로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조미된 어떤 설탕 단맛이 아니라 아, 훌륭합니다. 굴비. 아, 나 굴비는 향이 강하다 보니까 씹히는 소리가 아삭아삭 나는 거죠. 이거는 뭐 제가 돌을 씹은 게 아니라 그 머리 가운데 있는 약간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거예요. 그 일반 분들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가 상할 수 있습니다. 야, 나 밥이 미쳤네. 와. 밥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아까 또 궁금했던 문어. 아, 국산 문어. 자. 아니, 신기한 게 문어가 진짜 이만 딱 되자마자 바로 딱 끊어져요. 보세요. 딱 뜯어낸 느낌이 없어요. 밥의 굴비. 대통밥의 굴비. 아. 아우, 접시도 대나무 접시. 아.
의심의 여지 없는 국내산 김치. 아. 자, 또 새우. 죽순 무침 같은데요. 아. 야. 아, 그리고 밥이 진짜 너무 차지고 맛있어요. 아, 불고기. 아유, 돼지갈비. 아니, 무슨 작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촉촉해요, 지금 이게. 그리고 제가 돼지갈비나 이런 거는 특히 돼지고기 누린내에 제가 굉장히 또 취약하거든요. 근데 전혀 대나무에서 나온 좋은 향만 이렇게 싹 배가지고 진짜 훌륭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이게 거의 메인이에요. 야, 가을 이거 살 찢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아, 살이 쏴. 살찌지 않은 건데, 야, 살 담백함이랑 안에 뼈 꼬독꼬독한 재밌는 식감이랑. 야, 진짜 촉촉하게 되게 잘 쪄지네, 이게. 은은하게 대나무 향이 한번 싹 스치고 가요. 대나무가 근데 아무리 향이 좋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게 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분 좋고 은은하게 한 번씩 싹 스쳐가는 정도? 그게 너무 좋아요. 아우, 이제 조금이다. 뼈. 전복. 맛있는 활전복.
아, 전복이나 문어 자칫 잘못하면 질길 수 있는 아, 좀 질길 수 있는 음식을 굉장히 연해져요. 되게 부드러워요. 확실히 사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긴 대나무에다가 또 밑반찬들 정갈하게 잘 나오고 있고, 이것도 아, 고구마 줄기. 아, 그리고 드시고 이제 식사를 다 하셨다 싶으시면 천연 이쑤시개. 대나무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도 대나무로 하는. 자, 저 담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몰랐다가 오늘 좀 새롭게 또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음식부터 해가지고. 아, 그리고 지금 가을 바람이 스산해지니까 또 이 대나무 숲 사이에서 그 스산한 바람을 맞으면 아, 시원하고 너무 힐링이 되고 좋더라고요. 이제 이 아름다움이 있는, 이 맛있는 음식이 있는 대나무의 고장 담양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들!